미마주 선수는 어떤 공략으로 해결을 할지. 뱅크샷으로 시도를 할까요? 직접 시도할까요? 네. 와, 뒤쪽을 아, 노렸어요. 투뱅크 각도가 야, 있었군요. 이걸 이렇게 풀어냅니다. 정확하게 빨간 공 맞고 각도가 끌리는, 아주 멋진 투뱅크 득점이 또 나왔습니다. 확실히 팬 서비스가 남다르긴 합니다. 오, 다시 한번 이야, 뱅크샷. 이건 또 뭔가요? 자, 5 쿠션. 아, 오, 와, 들어갔네요. 이것도 들어가요! 뱅크샷 두 방! 점수 7대 8! 지금 공이 먼저 맞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, 아, 좁은 틈을 정확하게 파고 들어갔습니다. 미만 선수가 지금 기회를 살려냈어요. 예. 이번엔 조심스럽게. 그리고 좋아요. 득점으로 연결. 8대 8 동점. 야, 이러면 모르겠는데요. 네, 경기 재밌게 흘러갑니다. 네. 지금 단 3이닝인데 8대 8 동점이에요. 두 선수의 11점 승부. 딱석 점씩 남아 있습니다. 이야, 네. 일단 위마즈가 이것도 잘 돌려놨어요. 이제는 역전. 점수 9대 8. 마지막에 스트로크를 끊어주면서 짧아지게끔 시도를 또잘 해냈고요. 아주 세밀한 공략이죠. 옆돌리기 또 하나 들어갔습니다. 세트 포인트 빌올리마스. 세트 스코어 3대 0으로 뒤져 있던 웰뱅 피닉스가 야, 이렇게 또 따라 붙나요? 네. 4세트 살려내고 지금 위마주 선수가 지금 아주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해내고 있거든요. 오히려 이렇게 되면서 이제 마르티네스 선수가 더욱더 긴장이 될 수밖에 없는 예. 또 모습이 보입니다. 한 점이면 세트 끝낼 수 있는 상황인데 다시 한번 벤치 타임아웃. 그러면 이제 벤치 지가 어려움이 있죠. 네. 마지막 노란 공이 보여도 노란 공 한쪽 부분만 보이기 때문에 마땅히 또 공략할 수 있는 길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. 빨간 공을 일목적으로 선택해서 시도가 된다면 마지막 이제 키스 또 위험한 요소 제거를 해야 되고요. 빨간 공을 겨냥하지 않나 보입니다. 네, 길게 세웠어요. 자, 과연 이게 들어갈까요? 닿지 않습니다. 야, 너무나도 아쉬워하는 웰컴 저축은행의 선수들.